입법 및 정책 개발비, 즉 좋은 법안 만들고 좋은 정책 개발하라고 준 예산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정책 연구비 500만 원을 지급했다 현금으로 돌려받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. 이름만 빌려주고 내 통장으로 받아서 그냥 돈 그냥 돌려준 거예요.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책 개발비가 남은 거예요. 토론을 진짜로 안 했다 그래가지고 가는 건 있어요. 예산 어떻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.